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말 농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가서 비바람이 와서 지금 요 흙길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날이 좋을 때는 차를 끌고 가긴 하는데 오늘은 흙이 패인 곳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차를 잠시 저기 시멘트 작업된 길까지만 두고 걸어서 주말 농장을 가고 있습니다. 길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냥 제 걸음으로 한 1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걷다 보면은 옆에 이렇게 감나무가 양쪽에 심어져 있어요. 아마 감나무 농장을 하시나 봐요, 사람들이. 주말 농장을 가다가 옆에 감나무가 보이길래 한번 농장에 심어진 걸 봤는데 태풍이 지나가 것에 비해서 감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곳은 그나마 좀 얌전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저희 주말 농장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 보면 파란색 물통 보이시죠? 저기가 저희 주말 농장 있는 곳이에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드디어 제 주말 농장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긴 왔나 봐요. 보면은 저기 물통에 보통 때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가득 채워져 있어요. 오늘 제가 물이 필요했는데 혹시나 이 통이 비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페트병에 물을 담아 오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장갑을 지주대로 세워둔 쪽이 저희 주말농장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말농장 있는 곳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호박 덩굴들이 있어가지고 좀 관리가 편치 않은데 그래도 밟지 않고 조심히 가볼게요. 아이고야. 아이고, 오긴 왔는데. 에이씨. 제가 오늘 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상추를 미리 심어 놨었는데요. 과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확인도 할 겸 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봅시다. 지금 비를 맞고 이렇게 잘 살아는 있는데 좀 내리는 비의 힘이 좀 셌는지 색깔이 뭐랄까 좀 힘들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시간 지나면 상추들이 더 힘을 받고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태풍 전에 상추 심어놓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계획은 바로 그때 상추를 심어두고 아직 비어있는 있었던 자리를 여기 채워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모종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오늘 모종 가게에서 사들고 온 모종은요 바로 요거는 치커리. 거의 벌레 피해가 뭐 없다고 해야 되나? 웬만해서는 잘 벌레들이 잘 안 먹고 잘 자라주는 치커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록 여기 가장자리 쪽에 바깥쪽에 깻잎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저것도 다 시들어갈 것 같아서
그 시들어가면 요 두께가 자라서 이것도 수확해서 깻잎을 따먹으려고 들깨 뭐 정도 한 줄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커리랑 들깨를 심을 거예요. 이것들을 심으면은 아마 이 자리가 이렇게 요 빈자리가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여기 치커리 심을 자리를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해두고 요거 하나를 이렇게 심어 둘 거예요. 삼각대를 가져왔으면은 그냥 고정해 두고 편하게 했을 텐데 깜빡하고 안 가져와 가지고 심는 모습은 좀 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담아 둘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확실히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지 땅이 촉촉해서 요 모종들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두고 나머지도 이렇게 은근히 치커리도 잘 자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안 되지만 한번 심어서 수확해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치커리 이렇게 하니까 7개 모종이랑 들깨 7개 모종을 이렇게 한 뼘 간격으로 심어 두었어요. 원래는 좀 더 간격을 크게 심는다고 계획을 했는데 어찌 또 심다 보니까 좀 가까이서 심었나 봐요. 공간이 또 이렇게 남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그 저기 주말주택이 있는 텃밭에 심어 두려고 했던 요 무 김장무 씨앗을 몇 개 골라서 여기에도 심어 뿌려 둬야겠어요. 요 김장무는 다른 무에 비해서 좀 씨앗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김장하기에 좋다 하길래 크기가 잘 클 것 같아서 일단은 사서 심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고랑에 두 개씩 세 개 너무 많은데? 이렇게 두 개씩 심어두고 잘 나온 걸로 중간에 잘 자라면 솎아주고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고 해서 줄줄이 이렇게 심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김장무도 씨앗으로 몇 개 심어 두었고요. 여기 이렇게 아무리 전날에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긴 해도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집에서 이렇게 작은 페트병에 물을 담아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부어주고 가야겠어요. 다음에도 물을 집에서 담아서 와서 부어줘야겠어요. 이게 주말 농장 저기 물통이 있긴 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물통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고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이렇게 차라리 조금씩 할 때는 이렇게 물을 가져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구마를 한 두둑 이렇게 심었는데 다음에는 지인이랑 혹시 같이 오게 되면은 여기 한 두둑에 있는 고구마 순도 좀 뜯어서 가서 반찬도 해먹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박 잎은 아주 잘 자랐는데 어이하여 호박 열매가 안 보이네요. 아마 비가 그동안 계속 와가지고 이 호박들이 열매 맺는 것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쉽지만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들만 볼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호박잎이라도 따가야겠어요. 여기 보면은 나비콩을 딱 한 개 여기 주말농장에 심어뒀었거든요. 근데 이 나비콩이 장마도 이겨내고 그리고 이번 태풍도 이겨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줬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 텃밭에 하나 그리고 주말농장에 하나 심었던 나비콩이 드디어 양쪽 다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줬습니다. 나비콩들이 이렇게 줄기가 쭉쭉 뻗어서 덩굴로 자라다 보니까 자꾸 옆으로 뻗어가 버리길래 일단은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다시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묶을 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풀이랑 호박 덩굴이었나? 그런 게 탄탄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라도 임시 방편으로 요 지주대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묶어뒀습니다. 앞으로도 좀 나비콩이 좀 더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주말 농장에 들러서 계획했던 치커리 모종 심기와 들깨 모종 심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는 김장무 씨앗도 몇 개 뿌려두고 왔습니다.